우리의 전통 한지는 천년의 시간을 견딜 만큼 보존성이 뛰어나다고 하죠. 이런 장점을 살려 실생활에서 다양한 상품으로 개발돼 한지 산업의 숨통이 트이고 있는데요. 특히 앞으로는 한지를 이용한 수의가 보급돼 실제 장례 절차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범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통 기법으로 만든 한지가 장인의 섬세한 손길을 거쳐 서서히 옷의 형태를 갖춥니다. 가로 145cm, 세로 75cm 크기의 한지를 신장 넘게 사용해 수작업으로 망자를 위한 수의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전통 한지는 당나무로 만들어서 굉장히 질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잘 타고 잘 썼기 때문에 수의로서는 최고의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베에 비해 잔존물이 적게 나오고 내구성이 뛰어나지만 판로를 개척하지 못해 여태껏 전시용으로밖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자체가 주요 병원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한지 수의가 실제 장례에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한지의 매력을 이어주겠다는 의지이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많이 사용이 되든 적게 사용이 되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사회적으로 좀 점차 확산이 돼서. 우수한 재질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한지 제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통 부채와 병풍은 물론 벽지와 장판지, 임용장과 상장, 심지어 종교 경전까지 이미 일상생활 곳곳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지 장인들의 예술적인 감각을 그냥 버리지 않고 실생활에 접목시키려 했던 자치단체의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장인분들이 연로하셔가지고 지금 계승자도 없고 한데 이분들이 계속 안정적으로 그 수입을 갖추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한지 산업을 지켜나가기 위해선 이 정도론 충분치 않습니다. 전국에서 한지 제조가 가장 활성화된 곳이 바로 전주인데 현재 이곳에 남아있는 업체는 7곳이 전부입니다. 대대로 기술을 이어온 가족 기업이 대부분인데 최근 계승자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언젠간 한지 제조의 명맥이 끊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판로 개척은 물론 한지 산업을 이어나갈 인재 양성에도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